데뷔하는 느낌으로 멋있게. 네, 안녕하세요. 텐입니다. 슈퍼엠. 네. 오케이. 예. 네. 안녕하세요. 슈퍼맨의 리더를 맡고 있는 백현입니다. 와. 좋아. 안녕하세요. 저는 슈퍼M 루카스입니다. 루카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슈퍼M의 태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슈퍼M의 태용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슈퍼M 카이입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슈퍼M 마크입니다. 막내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와우. 예. 이수만 선생님의 픽이고요. 일단은 네, 저희 수만 픽이라고 해가지고요. 저희가 일곱 명이 이렇게 모이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모였는지 사실은 이유를 아시나요? 저는 네. 일단 말씀을 확실하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밖에 안 남아가지고. 아, 네네. 저희 팀에는. 아, 그래요? 네. 아, 네. 뭐 어제 네. 수호형 같은 경우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제 문자 메시지를 이렇게 보냈는데 잘 될 거니까 힘냈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겠지만 네. 그렇게 좀, 네. 좀 감사한 좀 감동인 그런 네. 문자를 또 이렇게 보내왔고요. 저희 멤버가 이제 제가 저희 오늘 미국 가는 것 때문에 그래도 아무리 늦게 끝나도 그래도 그 왔으면 연락해달라 그 인사하고 가겠다고 그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 좀 그래도 네 기다려주겠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어제 새벽인데도 다들 인사하고 잘 자고 갔습니다. 그랬어요? 네. 네. 웨이브인은 어땠어요? 티스 나올 때마다 하잖아요. 그냥 네네. 멤버들 같이 뭐 기다리고 다음에 사진 나오면 다 커멘 해주고 피드백도 많이 해주고 바로바로 이렇게 기다려요. 바로바로 같이 하고 다음에 만약에 예를 들면 루카스 티스 나오면 다 같이 호응도 해주고 다음에 뭐 같이 밤에 밥도 먹고 뭔가 셀러브레이트 같은 느낌도 많이 해요. 와우. 그건 좀 부럽네요. 저희 예.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 멤버들 네. 저희 샤이니 멤버들도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줬습니다. 네. 네 사실 얼마 전에 네. 그러니까 민호 형이 네. 그걸 나왔어요. 휴가 잠깐 이렇게 나오게 돼가지고 만났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응원도 많이 해주고 하더라고요. 네 저희 멤버들 제가 안 챙기는 것 같아가지고 루카스가 조금 더 반전인 것 같아 생각보다. 목소리가 되게 낮은데, 그러니까 형들 부를 때 목소리 톤이 올라갈 때가 너무 귀엽고, 그리고 사진을 찍는데 너무 잘생긴 거예요 루카스가. 막내가 이제 마크랑 이제 같이 막내인데 이제 네. 불구하고 너무 잘생겨가지고 야 장난으로 카스야 우리 한번 하루만 얼굴 바꿀 수 있으면 바꿀 수 있겠어라고 물어봤더니 아 루카스가 형도 잘생겼어요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도 잘생겼지만 안 된다. 네. 네. 그래서 되게 서러웠었어요. 아 그래요. 아니 그 루카스가 형들을 부를 때 목소리가 달라진다는데 어떻게 달라져요? 한번 태민이 형 불러보세요. 태민이 형. 아 이거 아니잖아요. 아니 여러분 이상해요. 이거예요. 아, 오케이. 태민이 형. 네, 너무 귀여워요. 뭐가 약간 동생 모드로 바뀌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솔직히 저는 형들이 너무 착해서 아 좋죠. 아니, 너무 편하게 생각보다 더 편하게 친할 수 있어요. 맞아요. 친했어요. 네. 네. 다음에 제 인상이 좀 첫 인상 좀 뭔가 센 형 아마 카이 형. 근데 알고 보니 진짜 너무 착하고 되게 잘 생기는 형입니다. 저는 이제 형들 처음 뵀을 때 사실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됐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후배된 입장으로서 저희는 연습생 때 이제 형들을 보고 자라왔거든요. 이제 그렇지. 형들을 보고 이제 네. 연습을 어떻게 할지도 생각해보고 형들의 안무도 따라해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자라왔었는데 그래서 뭔가 형들의 기준에 못 미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었는데 사실상 그런 걱정은 괜한 걱정이었던 것 같고 웃기 바빴던 것 같아요. 하루를 진짜 형들이랑 같이 있어가지고
여기 가슴이 아플 정도로 웃어가지고 네, 아직도 아파요 태용이가 이렇게 부여잡았었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너무 즐거웠고 앞으로도 계속 즐거울 예정이라서 와, 너무 기대되는 것 같아요. 아직도 미국 시장을 이제 간다는 것 자체가 되게 제가 오랫동안 활동을 해보면서 너무 꿈만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사실 저 데뷔 시절 이렇게 얘기하기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제가 데뷔했던 시절은 이제 2008년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일본이나 이제 아니면 중국이나 이런 아시아 중화권 쪽을 이제 많이 다녔었는데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에서 가끔씩 공연을 하러 갔을 때 이미 너무나도 신기했고 이제 서양 사람들이 우리의 문화나 이제 음악들을 보면서 즐긴다는 것 자체가 너무 꿈만 같았던 순간들이었는데 이제 그 시장을 이제 이제 저희가 간다는 게 사실 너무나도 꿈만 같고 무엇보다도 이 멤버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좋게 어벤져스라고 이제 칭찬해 주셨는데 그에 걸맞는 좋은 무대 그리고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드리면서 정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올해 안에 나올 계획에 지금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뭐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엑소는 나올 거고요. 그리고 또 뭐 슈퍼엠은 슈퍼엠대로 이제 멋진 모습 보여드리고 저희는 이제 각자 개개인의 그 원래 그룹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이제 최선의 모습을 보여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엑소 네. 앨범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노래 여러분 방금도 들었어요? 들으셨겠지만 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만약에 우리 앨범 진짜 완전 나오면 여러분 다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다섯 곡은 너무 좋아요.